좋아진 거죠, 빨간색이. 점점 심해져가는 남편의 집착에 아내도 노력을 안 해본 건 아니라고 했다. 혹시 몸이 허약해서는 아닐까 몸보신에도 각별히 신경을 써왔다고 했는데. 남편이 악몽 꾸면 많이 꾸는데 몸이 좀 허해서 그런 건 아닌가 싶어서 제가 보신다고 느끼었어요. 하지만 여전히 빨간색에 대한 믿음만을 고수한다는 아저씨. 아내가 애써 마련해준 음식들을 담은 그릇도 온통 빨간색이다. 물컵도 빨간 거. 물컵에는 뭐 다르게 안 됐어요. 숟가락도 빨강인데요. 그래요, 아까 다 더욱이 문제는 빨간색에 대한 아저씨의 집착이 브레이크 없이 점점 심해져가고 있다는 것. 다 붙여요 저렇게? 저는 진짜 빨간 게 싫어하거든요. 싫으세요? 예. 남편이 또 세상에는 어쩔 수 없어가지고 이래 있는 거죠. 정말 확고한 그 믿음대로 빨간색이 아저씨의 악몽을 쫓아낼 수 있는 걸까? 우선 악몽의 근본적인 원인을 찾기 위해 수면 상태에 대한 다각도의 검사를 해보기로 했는데 첫 번째 나타난 검사 결과는 다리에 힘이 주무신 상태에서도 다리에 힘이 들어가는 걸 보실 수가 있거든요. 주기적으로 수축을 하면서 뇌를 깨우는 잠에서 잠을 깨우는 주기적 사지운동증이라는 병이 있습니다. 그동안 아저씨가 수면 상태에서 과격한 움직임을 보여왔던 건 바로 이 때문이었는데 본인의 어떤 심리적인 부분이 크고 빨간색은 수면에 도움을 주지 않습니다. 의료진이 권유한 건 심리적 상담이었다. 돌아가신 조상님들이 나온다고 하셨어요. 삼촌 숙모 제사를 내가 이제 모시게 됐는데 한 2년 전부터 계속 모시다가 한 번쯤 또 바쁜 일이사 못 모시고 아들이 없던 삼촌을 위해 대신 꼭 제사를 지내겠다고 약속했지만 2년 전 아저씨는 그 약속을 깜빡 잊었다고 했다. 이 죄책감에 의한 그런 불안, 공포로 지금 악몽을 꾸고 있고요. 이 불안과 공포를 줄이기 위한 그런 시도로서 현재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. 악몽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빨간색이라고 믿었던 아저씨. 그러나 지금 아저씨에게 필요한 건 건강한 마음과 자신감뿐이라고 했다. 빨간은 좀 적게 입기로 하고 집사람하고 같이 댕기기로 마음을 모았어. 하루라도 빨리 모든 걱정 덜어놓고 편안하고 행복한 생활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. 향긋한 향기가 물씬 풍기는 서울의 한 커피 전문점. 이곳에 나타나는 정체불명의 손님이 있다는데 처음에는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다가 좀 무서운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다가 나중에는 그냥 특이한 사람이구나 이렇게. 안 오시면 좀 서운해요. 이젠 좀 기다려지는 영심을 사로잡은 묘령의 사랑. 그 정체가 궁금하다. 가게 한쪽에 자리 잡은 저 사람이 오늘의 주인공? 책을 그저 평범해 보이는 손님 같은데 거울까지는 무언가를 열심히 쓰는 것 같기도 하고 도대체 어떤 게 특이하다는 건지 알 수가 없다. 매일매일 오셔가지고요 하루 종일 앉아서 그림만 그리세요. 들은 얘기로는 뭐 5년 정도 있었다고. 무려 5년 전부터 하루도 빠짐없이 이곳에 와서 그림을 그린다는 남자. 매일이요? 뭐 하시는 중이세요? 아니 예술활동 하고 있습니다. 예? 예술활동. 직업이 예술가죠. 예? 직업이 예술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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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 손 불끈 쥐고 자신을 예술가라고 소개하는 김승일 씨. 가게 안에서 하루 종일 어떤 예술을 펼치고 있었던 건지. 아, 지금 이거 그리신 거예요? 네, 네. 이거 그리신 거예요? 네. 그가 그리고 있던 그림의 실체는? 뭐 그리신 거예요? 아, 거울 보고 자신의 얼굴이고 제 얼굴입니다. 탁자 두 개를 딱 붙여놓고 오로지 자신만을 그려내는 철저한 자기 중심적인 예술 활동. 아, 오늘 몇 시간을 이게 지금 오늘 그리신 거예요? 그가